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자, 순화당에서는 이제 신의 이야기도 신의 이야기지만 신령님을 접하고 제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미신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묻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좋은 것은 또 이렇게 알아두면 생활에 유익하게 조금만 바꿔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법, 저절로 건강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잠자리,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모든 게 신경으로 연결되는 병이 많아요. 신경질환, 신경성, 신경위장병, 신경통, 신경관절까지도 신경에 의해서 정신의 세계에 의해서 넓게는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평생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불면증,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로 잠을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게 큰 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잠 못 자는 게. 근데 정말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오면, 사례자들을 보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야. 집안채를 줄래, 잠자게 해줄래. 그 사람들은 잠자게 해주는 게 집안채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불볕더위에 밤에 무덥고 잠 못 주무시잖아요. 신경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또 뒤섞거리잖아요. 자, 그런데 잠자리 방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잠자리 방향이 자 안 좋으면은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면 재산이 나가는 거고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잠자리 방향에 대해서 잘 머리 방향이 잘못된 방향에 있으면 저절로 폐가 망신 그러니까 몸도 잃고 금전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잠자리 방향이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침대 방향에, 그러니까 방이 좁아서 침대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놨어요 하면서 가서 보면 화장실 벽하고 붙은 방향에 내 머리가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르고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자, 그분들은 왜 안 좋냐?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분들은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셔도 깊은 잠을 잤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불편하시고 힘드셔요. 힘드신데다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환, 병액이죠. 질환이 몸에 올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방향으로 우리 변기,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 정말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출입문 쪽으로, 방문 쪽으로 우리가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주무시면 혼이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문으로 나가잖아요. 자, 머리부터 나가잖아요. 사람은 잠을 잘 때도 의식은 있어요. 사람이 생명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과 덕이 같이 몸에 있는데 혼이 뜨게 돼 있어요. 혼이 왕래를 해요. 육신은 잠을 자지만 혼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꿈도 꿀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혼이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문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이렇게 거기다가 감미를 하고 상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혼이 나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출입문으로. 그래서 출입문으로 머리를 두르고 주무시면 그런 기운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 쪽도 마찬가지예요. 창가 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창문도 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쪽으로도 내 혼이 떠서 창문으로 나가보면 내 정신 상태가 막지가 못하셔요. 내 정신이 막지가 못하시고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더 심하게는 구토난 또 이렇게 배앓이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방향에 문 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시면 안 되고 화장실 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집에서 이렇게 산이 있다던가 집 뒷산이 있다던가 그러면 산 쪽으로 머리를 하시면 좋은 거예요. 해 뜨는 방향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을 이렇게 잠시만 생각을 하시면 침대 놓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불을 깔고 잘 주무실 때도 잠시 잠깐 누워 있더라도 낮잠을 주무시든 잠깐 휴식을 취해서 잠시 누워 있는 그런 머리 방향이 항상 문 쪽이나 창문 쪽이나 화장실 쪽이나 이렇게 두시면은 내 몸에 건강을 잃게 되고 내가 또 재수가 내 몸에 기운이 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방향이 좋아야만이, 그럼 좋은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자, 제가 잉크를 할게요. 저는 잉크를 오른쪽으로 해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 방향이 맞는 거예요. 자, 잉크해봐. 이 왼쪽으로 했다면 왼쪽 방향이 맞는 거예요. 부부간에 삼신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주무셔야 애못 낳는 분들이 애를 생기느냐. 이것도 삼신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데, 아우, 잠자고 나면 피곤해.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뭐 개운하지 못해. 그러면 방향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오늘 들어와서 잉크해 보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당신 오른쪽에서 자. 그리고 당신 나한테 잉크해라 그러봐. 내가 갑자기, 이거는 내가 정해놓고 잉크를 하면 안 돼.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그냥 전화를 받듯이,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전화를 받듯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잉크하면 오른쪽으로 주무시고요. 제가 왼쪽으로 잉크를 한다면 왼쪽 방향이 맞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은 잠자리가 참 편안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안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